아니 지금 말 그대로 5천 해놓고 5억 벌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랬죠. 맞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샀는데 잘 받쳐주면 그만큼 그쵸. 차익이 쭉 갈 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그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경매 치아 후 매수한 거. 아까 좀 말씀하신 네. 사례가 네. 비슷한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꼭 경매만 말고도 매매를 보라고 했지만 네. 이것도 경매와 매매와 이제 혼합된 얘기인데요. 일단 경매로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많이들 입찰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내가 이거를 취하해서 매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였는데 이 물건은 일단은 취하가 가능해야 됩니다. 매매 금액 이하의 빚이 있어야 돼요. 총 채권액이.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 21억에 매수를 하면서 그 네. 총 채권액이 미치었고 등기 채권액은 뭐 이렇게 높지만 실 채권액은 미치었기 때문에 네네. 이 금액을 매수를 했고 네.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임대를 하고 우리 땅을 했어요. 땅 사업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해서 30억에 매각을 해서 9억의 차익을 본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근저당을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13억을 걸었고 그다음에 수지점에서 6억 5천. 네. 그다음에 신한캐피탈에 3억 9천을 걸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 말씀은 이건 이제 채권 최고액인 거고 보통 120% 130% 설정하니까 채권액은 적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더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한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주고요. 네. 소유자가 잘 알고 있죠. 소유자가 아 만나서 그럼요.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가 돼야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소유자가 다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선수인 임차인 좀 낙찰 사례도 있었을까요? 예, 선수인 임차인 사례는 이제 상가 물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 안양역에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거기 1층 상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권리관계 보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인데요. 네. 주택은 전입일자로 돼 있고 네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인데 이건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 네. 안양북부 새마을금고가 2006년 9월 22일 네. 얘보다 앞서서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앞서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인수를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배당요구도 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배당을 안 했으면 안 해줄 것이고 네. 100% 5천만 원을 떠안게 될 텐데 근데 이 임대차 관계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 주변 이제 한번 탐문을 들어보니까 뭐 소유자하고의 뭐 부부관계다. 그리고 또 뭐 네. 저기 어디 가서 좀 학교에 가 있다. 네네. 뭐 하고 또 네. 얘기하면 좀 회피를 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죠. 이거 가장 임차인이라면 형사처벌 받으시는 거 아시냐. 처음에는 뭐 자기 주장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바른 소리 하게 되면요. 네.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합의가 돼서. 아 근데 그 가장 임차인이 임차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아닌데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납치를 받아서 쟤네들이 진짜 부부인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하네. 근데 이거 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야 너네 가장 임차인이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곤 하는데 네.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낸 새로 서류들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네. 그럼 거기에서 부부관계 서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약서라 각서다 이런 것들을 보통 받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사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네. 그럼 그거 그 당시에 대출해 줄 때 그거 다 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안 그렇죠. 맞지 않냐. 그 은행에서 그런 서류들을 저한테 주나요 이게? 아 사후에 네. 협조를 구하면 알려는 줍니다. 네, 연락은 가능하다. 예, 예, 뭐 그 은행 담당자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알려는 주는데 네. 뭐 필요하면 소송 갔을 때는 뭐 문서 제출 명령 해가 좀 가져올 수는 있겠죠. 네네. 결국은 승리는 하겠지만 아 진실은 승리한다. 네.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네, 승리하게 네, 되어 있다. 네. 그 이제 제가 물건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좀 무서운 물건이 뭐냐면은 누가 낙찰 받았는데 돈을 안 냈어요. 그 돈을 안 내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잔금 미납 사유죠. 네. 잔금 미납 사유. 네. 잔금 미납했다는 거는 뭐 잔금을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이익이 크니까. 그렇죠. 예.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거는 뭐 크면 뭐 억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거죠. 낙찰을 받았는데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기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입찰하기 전에 보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한 거죠. 권리분석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대출이 안 나와서 또 하나도 있겠네요. 다른 얘기인데 네. 경매를 이제 좀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일부러요? 네,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가를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내가 3억에 쓰려고 그랬는데 네. 30억에 씁니다. 그러면 30억에 쓰면 아 얘는 공을 더 붙여서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알면서 쓴 겁니다. 알면서 썼다는 거는 이걸 잔금을 못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 네. 못 내요. 그렇죠. 안 내게 되면 그 보증금은 이제 몰수가 되고 네. 다시 경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최소 한 두 달은 또 걸립니다.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취하를 합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취하를 하게 되면 돌려줍니다. 아 그럼 이제 뭐 협의 네. 중이거나 이럴 때 네. 시간 더 네. 필요할 때 그냥 네. 써놓고 네. 일단은 협의를 네. 더 할 시간 네. 버는 거군요.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리 분석은 이제 뭐 다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다시 나온 물건 봤을 때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이제 거의 자금 조달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극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단도직입적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 이걸로 1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작가님이 말씀한 그 정석적인 방법을 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억을 한다. 네. 뭐, 5천만 원을 시작해서 네. 1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기간은 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샀는데 네. 잘 받쳐주면 차익이 쭉 갔을 텐데 그쵸.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고가에 파는 거거든요. 차익을 보는 거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잘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동남풍이 불어야 된다. 네. 그것도 이제 분양도 네.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경매 시간에 경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분양 시장이 얼마나 호황이었고 그 경매로보다 훨씬 돈이 됐잖아요. 청약 열풍이었잖아요. 네. 아니 지금 말 그대로 5천 해놓고 5억 벌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경매로는 사실 힘든 일을 그쵸, 쉽게 그쵸. 쉽게 이렇게 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경매로도 뭐 가능한 일인데. 싸게 사서 네. 올라주는 물건 대출 받아서 해주면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네, 이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지금 이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하니까 좀 이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책도 보실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이나 뭐 지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물건들이 주로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네. 뭐 환가성이 좋고 그걸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들도 주로 하시는 것들이 수도권, 수도권에 또 역세권, 그다음에 큰 평형 말고 소형 평형들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돈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과열되니까 과열된다는 건 입찰들이 많이 오니까 네. 내가 원하는 거에 낙찰받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보다 좀 덜한 물건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수익형 상가, 수익형 상가를 좀 보는데 수익형 상가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거든요. 우리가 뭐 금리가 한 5% 6%대 나오면 네. 그 수익형 상가 그 이상 받아야지 네.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진 물건을 선호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수익률을 봐서 네. 그다음에 좀 덜 합니다. 입찰이. 네.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똘똘한 물건을 더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금리라는 건 우리 영원하지가 않거든. 금리가 떨어졌거나 네. 또 경기가 좋아지면 네. 다시 임대를 또 올릴 수 있는 거고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신도시 쪽. 신도시라 하면 뭐 백옷, 그다음에 뭐 이제 하남, 뭐 검단, 네네. 영종도 네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상가들이 나오는데 저는 상가를 할 때 네. 분양은 하진 않습니다. 분양 상가는 지인들한테도 사지 말라 그래요. 네네. 항상 분양 상가는요 최고점에서 시작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항상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상가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가격이 정상화 되려면 가격이 정상화 된다는 건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네네. 장사를 제대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들고 나가면서 시세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임대료가.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매 가격은 얼마다라는 네. 시세가 형성됩니다. 그게 수년 걸려요. 네. 그럼 경매 나온 것들 보면은 거의 다 그 수년 지나서 나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은 거의 시세가 잡힌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게 받거든요, 또. 네, 네. 그럼 받아놓으면 그런 것들은 일반 매매 그때 분양받는 게 아니고 경매를 그때 사시는 것들이 정말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 상가가 사실 뭐 가보면 지금 공실이 막 넘쳐나고 네. 막 임차인도 뭐 못 맞추고 막 되게 폐허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뭐 두 상가가 막 다 공실이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은 그 기피하시고 전면이냐 후면이냐 네네. 그리고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좀 흐르느냐 네네. 이런 부분 잘 보셔서 네. 그런 상가들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뭐 물론 지역마다 그러고 이제 물건마다 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만약 그런 상가들 진짜 뭐 좋은 상가들을 잘 골라낸다면은 분양가 대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로?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대비 한 60%? 오, 거의 반값이네요, 그럼. 실제로 좀 근래 그렇게는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그럼 진짜 반값에 그냥 사는 거네요. 분양가가 많이 거품이 꼈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여러 가지 경험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기부여도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처음에 튼튼히 하십시오. 네.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시고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으로 내가 얼마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또 세우십시오. 그 꿈을 계속 가지시면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물건을 찾고 또 현장을 가고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만날 수 있는 채널이나 뭐 만날 수 있는 뭐 강의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평촌에 있기 때문에 뭐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네네네. 아니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나 좀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거기 통해서 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연락처를 드리면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 주셔도 언제든지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명은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이제 거기 이제 통하면은 거기 연락처도 써 있는 거죠? 없으면 거기다 이제 그 댓글을 남겨두시면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도 고수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박노선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